안녕하세요, 여러분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저 이렇게 망상의 변 사실 처음 와보는데 오자마자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. 네, 오늘 이렇게 공연 들려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. 저는 싱어송라이터 빈채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제가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여러분들께 좀 여러 가지 노래 들려드리려고 준비해왔는데요. 재밌게 잘 즐겨주시고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호응도 많이 부탁드릴게요. 네, 그러면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악동뮤지션의 후라이의 꿈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꿈을 말고 꿈을 찾으래. 어서 난 내 꿈을 빌려 꾸기라도 해. 내게 가요 하지 말아요. 네가 내 길이 아닌걸 내 밀지 말아요. 너의 구겨진 꿈에 난 차라리 흘러갈래. 모두 높은 곳을 우러러 볼 때 남의 물결을 들려드렸습니다. 또 노래 시작하니까 또 조금씩 자리를 이렇게 채워주시는데 앞쪽에도 의자 많이 있으니까 오셔서 앉아서 편하게 공연 감상하셔도 됩니다. 다시 한번 제 소개 드릴게요. 저는 싱어송라이터 빈채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. 첫 번째 곡으로 악뮤의 후라이의 꿈 들려드렸고요. 이어서 들려드릴 다음 곡은 제가 좀 전에 사운드 체크할 때 살짝 불러보았던 곡 웰컴 투 삼달리라는 드라마 OST로 최근에 소녀시대 태연님이 리메이크를 한 조용필님의 꿈이라는 곡 다음 곡으로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네, 태연의 또 조용필님 원곡의 꿈이라는 곡 들려드렸습니다. 그래서 제가 공연하면서 신청곡을 좀 받고 불러드리고 하거든요. 그래서 제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은 유튜브 댓글로 신청곡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아는 곡들은 뽑아서 불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. 네. 얼굴 되게 들어서 감사합니다. 네. 그 김에 인스타그램 팔로우와 유튜브 구독도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. 저렇게. 너무 감사합니다, 원장님. 네. 신청곡 보내주실 때는 한 곡만 보내주시는 것보다는 좀 여러 곡을 보내주시면 제가 아는 곡이 있을 확률이 좀 높아지겠죠. 그래서 여러 곡을 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빈체 검색하시면 나오니까요. 많이 또 보내주시고요. 네, 그럼 이어서 제가 준비한 다음 곡 소개해 드릴 텐데요. 다음 곡은 바다랑 정말 잘 어울리는 곡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. 네, 여름 안에서라는 곡 다음 곡으로 이어서 들려드릴게요. 이 곡 안무 간단하게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약간 이렇게 하는 거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여름 안에서 다음 곡으로 들려드릴게요.
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보는데 감사합니다. 이렇게 관객분들과 또 여기 이렇게 샌드마켓 셀러분들까지 다 같이 이렇게 춤추는 모습이 너무 뭔가 귀엽고 너무 예뻤어요. 함께 또 감사합니다. 팬 한 명 또 생겼습니다 오늘. 네, 여름 안에서 또 이렇게 함께 해보았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으로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요, 네, 제가 또 준비한 곡이 있습니다. 네, 여러분들이 또 많이 좋아하실 만한 곡일 것 같은데요, 조금 신나는 분위기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. 네, 걸그룹 중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뉴진스의 하이보이라는 곡 다음 곡으로 이어서 불러드릴게요. 네,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우리 친구 뭔가 약간 댄스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나와서 같이 한번, 아니에요, 부끄러워요. 자, 흥에 겨우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춤추셔도 괜찮습니다. 네, 그럼 다음 곡 뉴진스의 하이보이 들려드리도록 할게요. 드렸습니다. 네, 신청곡을 보내주신 분이 계신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보내주신 분들